최태우, 이천수와 같이 한국 축구의 미래로 불렸던 라이징 스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스피드와 뛰어난 중거리 슈팅 능력, 우수한 멀티성으로 왼쪽 윙어 외에도 오른쪽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백까지 소화했습니다. 안양, 인천에서 번뜩이는 모습을 보였고 거액으로 J리그에 간 이후에는 실패하면 몰락하는 듯 했으나 전북에서는 2009년 최강희 감독 아래 부활에 성공하며 루이스, 에닝요, 이동국과 판타스틱4로 불리며 구단의 첫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서울로 이적해서도 두 번의 리그 우승에 기여했던 최태욱은 어린 나이부터 대표팀에 승선했지만 이후에는 슬럼프를 거듭하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최용수,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얼굴과도 같은 간판 스트라이커. 기복이 없진 않음에도 전성기 때는 준수한 피지컬과 스피드, 예리한 공중볼 능력과 날카로운 슈팅으로 파괴적인 임팩트를 보였던 원톱 자원입니다. 최용수는 안양 LG 치타스에 입단하자마자 1994년 신인상을 따냈으며 98시즌 FA컵 우승, 2000시즌 리그 우승을 캐리하면서 리그 MVP로까지 선정되었습니다. 역시 그는 이러한 활약에 J리그의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이적해서도 대활약했습니다. 1998년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혼자 7골을 폭격한 그는 많은 기대를 받았으나 본선에서 그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며 다음 월드컵에서도 히딩크의 부름을 받아 승선했지만 남는 건 미국전 전설의 홈런 장면 뿐이었습니다. 하두리, 강철 같은 하드웨어를 보유했었던 2010년대 대표팀의 믿음직한 붙박이 라이트백. 차범근이라는 레전드의 DNA 있는 못 속이는 폭발적 스피드와 미친 피지컬에 차미네이터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그는 포워드로는 부족한 기본기를 항상 지적받았으나 클롭 감독 아래서 수비수로 포지션 변경 후 더 큰 빛을 봤습니다. 독일의 여러 팀을 돌아다니다 셀틱을 거쳐 서울에 돌아온 차두리는 리그를 씹어먹으며 2013년 챔스 준우승과 15년 FA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2연속 리그 올해 팀에 뽑힌 그는 국가대표로도 2016 월드컵 16강, 2011년 아시안컵 3위, 2015년 아시안컵 준우승 등 당시에 모두 뛰어난 활약을 남긴 바 있으며 특히 마지막 대회 8강전 우즈벡전에서 보여준 70m 드리블 어시스트는 정말 가히 압권이었습니다. 이민성, 후지산을 무너뜨린 도쿄 대첩의 주인공. 이민성은 빠른 발과 거머리 같은 대인방어력, 포지션에 대한 뛰어난 이해도를 바탕으로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풀백 등을 뛰며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로 평가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김현수와의 센터백 조합으로 대우로얄즈에서 전성기를 보내며 1997 시즌에 리그와 리그컵 더블을 이뤄냈으며 홍명보의 대체자로 이적한 포항에서는 2004년 리그 준우승을 이끌며 올스타팀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국대에선 1997년 한일전에서 조국을 월드컵 본선에 올리는 결승골을 넣었고 각 두 차례의 아시안컵, 월드컵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천수, 아시아 축구를 씹어먹고 다녔던 한국 축구 최고의 푸구나. 아시아 역대 최고 수준의 데드볼 처리 능력과 우수한 드리블 가속을 가졌던 이천수는 한때 한국 축구의 미래로 불렸으나 소홀한 자기관리와 기행적인 멘탈로 기대만큼 성장이 안 된 선수입니다. 2002년 울산에서 데뷔하자마자 리그 신인상 베스트 11을 따냈으며 03 시즌 도중 소시에다드로 갔다가 실패해 2005년 시즌 후반기에 돌아오지만 리그 반만 뛰고도 말 그대로 4기 유닛의 퍼포먼스로 리그 우승과 MVP에 뽑히는 위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후에 다시 한번 유럽 진출에 실패해 전성기는 끝났지만 국가대표팀에서는 막내로서 2002년 월드컵 4위를 경험, 06 월드컵과 07 아시안컵에선 박지성만큼 중요한 에이스로 활약했고 특히 전자의 대회 예선, 토우전에선 기막힌 프리킥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김남일, 진공청소기란 이름으로 불렸던 대한민국 역대 최고 수준의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뛰어난 지구력과 활동량, 데인마크 능력을 바탕으로 필드 위를 휩쓸고 다녔고 공을 따내오는 수비 능력만큼은 한국 축구사에서도 손에 꼽았으며 센스있게 전진 패스를 찌르는 능력 역시 탁월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전남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쳤었던 그는 2003년에는 FA컵 준우승과 함께 리그 베스트 11에 들기도 했으며 이후 수원에서도 맹활약 후에 인천, 전북, 교토를 거쳐서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세 차례의 월드컵 무대를 밟은 이런 김남일의 대체불가 존재감은 2002년 월드컵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으며 유상철과 중원을 장악하며 4강까지 오르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김태영,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 맹활약했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중 한 명.
겁없는 파이터 기질로 공격수를 사냥하는 스타일 때문에 아파치라는 이명도 얻었던 김태형은 양발 사용 능력으로 인해 윙백까지 볼 수 있었던 보물같은 자원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고향팀이자 신생팀인 전남드래곤즈에 입단해 모든 커리어를 보낸 그는 부진하던 팀 상황에도 끝까지 남아 1997년 구단 최초의 FA컵 우승을 이끌었으며 2002년과 2003년에 본인은 K리그 베스트 11까지 들어갔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참가했던 김태용은 특히 후자의 대회에서 최진철, 홍명보와 백3 라인을 구성해 4위라는 성적을 이끌었으며 특히 16강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에도 다음 경기에서 타이거 마스크를 끼고 출전을 감행한 투우는 곧 그를 상징하는 아이덴티티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진철, 홍명보, 김태형과 같이 2000년대 대한민국 축구를 책임졌던 듬직이 센터백. 최대 장점은 장신을 이용한 포스트플레이, 헤딩 해트트릭을 기록한 적이 있을 정도였으며 발이 느렸음에도 날카로운 태클과 위치 선정으로 이를 커버했습니다. 상무로 군입대 때문에 2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프로로 데뷔했지만 최진철은 전북현대의 방패로서 12년간 원클럽맨으로 헌신한 터에 3차례의 FA컵 우승, 1차례의 리그컵과 챔스 트로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3차례의 리그 베스트 11 선정, 2006년 아챔 우승 당시에는 MVP까지 선정되는 위엄을 보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도 전설을 써내려갔던 최진철은 파울레타, 비에이리, 클로제 등을 준수히 막아냈으며 다음 월드컵에서도 36세라는 나이로 원정 첫 승에 이바지했습니다. 황선우, 10년 넘게 대한민국 대표팀의 최전방을 책임진 만능 스트라이커. 준수한 신체 조건과 굴지의 슈팅, 연계 능력과 박스 안에서의 침착함으로 수많은 골을 생성하던 황선우는 K리그 역대 최고의 용병, 라데와의 투톱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연패를 이끄는 포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2연속 아챔 득점왕, 리그 8연속 득점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고 1995년엔 K리그 베스트 11에 들어갔었던 황선우는 후에 일본에서 한국인 최초로 J리그 득점왕을 따내는 대활약을 해냈습니다. 14년간 조국의 품에서 뛴 그는 차범근에 이어 대표팀 득점 순위 2위에 안착해 있으나 1994년 월드컵은 본인의 부진, 98년 월드컵은 부상으로 낙마하는 불운을 겪음에도 35살 나이에 참가한 한일 월드컵, 첫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는 등 월드컵 4강 신화에 기여하며 그 한을 풀었습니다. 설기현, 유럽리그에서도 통했던 2000년대 한국 축구를 대표한 윙포워드. 탄탄한 체격과 빠른 스피드, 정확한 크로스, 스나이핑 슈팅력과 시그니처 스킬인 슛페인팅을 보여주었던 설기현은 히딩크로부터 유일하게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이기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선수란 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벨기에 리그의 명문인 안데르레흐트로 이적 후에 미친 활약상을 이어가면서 한국 최초의 챔피언스 리거이자 발롱도르 후보에 선정된 바 있으며 리그 우승을 이끈 후에는 EPL로 넘어가 레딩 소속으로 2006-2007 시즌 파워랭킹 11위까지 오르는 최고의 폼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감독과의 마찰, 특유의 고집으로 인해 커리어의 내리막을 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견은 두 번의 월드컵에 참가, 2002년 월드컵 8강 진출의 발판이 된 16강 후반전에 기적적인 동점골을 넣은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을용, 2000년대 한국 축구를 빛낸 자국 최고의 왼발잡이 테크니션. 을용타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수려한 볼 테크닉, 조율력, 날카로운 슛, 패스와 크로스에다가 많이 뛰고 뛰어난 멀티성까지 겸비해 수비 외에도 측면이나 레프트백까지 소화했습니다. 이을용은 김기동, 윤정환과 함께 중원을 구성해 당시 부천에 2000년 리그 2위와 리그컵 우승을 이끌었으며 두 번에 걸쳐 튀르키예의 트라부존스포르로 이적해 준수한 활약을 남겼습니다. 이을용은 2002년 전설의 멤버 중 한 명이기도 한데 이영표와 김남일의 백업이었음에도 나올 때마다 중요한 활약으로 3-4위전, 그림 같은 프리킥골을 포함해 1골 2어시, 한국 월드컵 단일 대회 최다 공격 포인트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훈재,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 뚱뚱해 보이는 덩치에도 날렵한 다이빙, 똑똑한 위치 선정, 수비진을 다잡는 통솔력, 역대급 페널티 선방 능력으로 안정감을 연일 선보일 수 있었고, 이런 거미손 이훈재는 수원에서 오랜 기간 활약하면서 4차례의 리그 우승, 2001-2002 시즌에 아챔 우승 등을 진두지휘한 바 있습니다. 또 본인은 4회의 K리그 베스트 11 선정, 2008년에는 전무후무한 골키퍼로 리그 MVP 등의 진기록을 냈습니다. 한국 국대에서는 김병지를 밀어내고 주전자리를 꿰찼고 2002년 월드컵 4강을 확정짓는 스페인과의 승부차기와 2007년 아시안컵에서도 승부차기 하드캐리로 3위를 멱살잡고 올린 활약 등을 남겼습니다. 유상철, 한국의 블리트라 불린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전천후 플레이어.
필드 위를 막라하는 활동량, 강철과도 같은 운동 능력, 대포할 중거리 슛도 꽂을 수 있던 그는 유틸리티 능력이 뛰어나 정말로 골키퍼 빼고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던 인물입니다. 유상철은 울산 소속으로 리그 최상위 플레이어로 군림하며 두 번의 리그 우승과 리그컵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94년엔 데뷔하자마자 수비수로, 98년엔 득점왕을 따내며 공 및 프리롤로, 일본에 갔다 돌아온 2002년엔 공격수로 총 3번의 올해의 팀이 들어갔으며 이 레코드는 K리그에서 오직 2명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전사로도 그는 특히 히딩크 후에 2002년 월드컵에 출전해 인상 깊은 활약을 남겨 홍명보와 함께 아시아 최초로 공식적인 대회 베스트 11에 뽑히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홍명보. 한국 축구의 영원한 리베로로 남아있는 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만한 드넓은 시야, 정교한 롱패스, 기습적인 전진 플레이를 바탕으로 한 후방 빌드업, 호쾌한 중거리 슈팅 등이 장점이었던 그는 그저 그런 피지컬과 스피드를 우수한 예측력과 판단력으로 커버하는 수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명보는 K리그의 포항과 J리그의 가시와에서 전성기를 보내며 각 한 번의 리그, FA컵,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를 품에 안았고 1992년 데뷔 시즌 최초로 MVP를 수상, 또 K리그 베스트 11에 5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시절 한국 전체를 대표하던 그는 밀란과 바르샤로부터 오퍼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는 무려 4차례의 월드컵에 참가했으며 특히 한일 월드컵에서는 주장완장을 차고 뛰어난 폼으로 4강 신화를 써내려갔고 아시아 최초로 브론즈볼과 대회 올스타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송종국. 고점의 임팩트만큼은 유럽리그를 상회하던 퍼포먼스를 펼치던 라이트백. 뛰어난 대인 수비와 미친 스태미너, 성실한 활동량과 더불어 날카로운 공격과담과 크로스 능력이 눈에 띄었던 선수로, 송종국은 월드컵이 끝나고 이적했던 페예노르트 소속으로 말 그대로 날아다니며 챔스에서 혼자 유벤투스를 탈탈 터는 인생 경기를 찍는 등 약 두 시즌간은 독보적인 폼을 보인 바 있습니다. 허나 후에는 여러가지 문제로 그 폼을 잃었고 그래도 수원삼성으로 돌아와 7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히딩크 호의 황태자라고까지 불리던 그는 2002년 월드컵에서 대회 전경기 출장으로 간단히 우측면을 지켜 4강을 도왔으며 특히 16강 결정전 포르투갈전에서 당대 최고의 윙어 루이스 피그를 완벽히 묶은 게임은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명경기입니다. 박지성.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대변하듯 미친 활동량과 체력, 뛰어난 전술 이해도와 중요할 때 터지는 영웅 본능, 특히 어떠한 악조건에도 빛나는 투지와 헌신적인 플레이로 전국민에게 사랑받았던 선수였습니다. PSV 네덜란드 리그 독주와 챔스 4강 진출의 주역이었던 박지성은 퍼거슨 감독의 눈에 띄어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 리거가 되었으며 수비형 윙어라는 포지션의 선구자로서 맹활약, 세계 최고의 팀이던 맨유에서 조연으로서 수년간 뛰며 13번의 메이저 대회 우승에 공을 내냈습니다. 한편 클럽과는 다르게 국대에서는 주연으로서 2002년 월드컵의 4강, 2010년 월드컵의 첫 원정 16강 진출 등의 금자탑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3번의 월드컵에서 한 골씩 득점, 본선 4경기 MOM 선정 등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영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풀백. 헛다르짚기로 대표되는 드리블 재간과 지치지 않는 체력, 우수한 축구 IQ로 약점인 힘과 스피드를 커버해내며 상대를 괴롭힐 수 있었던 이영표는 월드컵에서의 대활약으로 박지성과 함께 히딩크를 따라 PSV로 진출해 3차례 리그 우승과 챔스 4강에 오르는 돌풍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후에 그 활약을 바탕으로 토트넘 하스퍼로 이적, 그곳에서도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축구의 좌측면을 책임졌고 두 차례의 아시안컵에서 3위를 달성, 특히나 2002년 월드컵에선 한국의 16강과 8강행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두 차례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4강 신화의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정환. 2000년대 초중반 한국 축구의 최전성기를 대표했던 비운의 판타지 스타. 테리우스, 안느같이 고급스러운 별명처럼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움직임, 볼터치와 드리블 개인기 및 수준 높은 슈팅 기술, 공간 이해도 등으로 9.5번 자리에서 빛이 나던 선수였습니다. 대우에서 데뷔하자마자 리그 베스트 11 선정, 다음 해인 1999년엔 사상 최초로 비우승팀 리그 MVP까지 따낸 활약으로 이탈리아의 페루자로 가는 데 성공했지만 에이전트, 구단주의 기행, 월드컵 활약의 여파로 이탈리아에서 활약을 할 상황이 되지 못했고 결국 J리그로 팀을 옮겨 그곳에서 3번의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16강 이탈리아를 좌절시키는 골든골을 넣어 4강행이란 기적의 주역이 된 그는 06 월드컵에서 환상적인 터닝슛으로 사상 첫 원정 승리를 주도, 박지성, 손흥민과 3골로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자 자리에 앉아있기도 합니다.